오랜만에 MT 간다고 생각하니까 아우, 너무 좋은 거 있지. 맞아 맞아. 가서 새 코너 아이디어도 짜고 우리 저녁 때는 모닥불 피워놓고 캠프파이어도 하는 거야. 아우 좋아 좋아. 꼭 대학 때 MT 가는 기분이다. 뉴스타 네. 기타 갖고 왔지? 아, MT 갈 땐 기타가 있어야 기분이 살잖아. 당근이죠. 자 우리 대성리로 가는 거지? 동부마 약도 출력해놨지? 아 그냥 저희 아버지 별장으로 가시지 구질구질하게 대성리가 뭐예요. 아, 나 진짜 궁금하다. 동범 씨가 매니저에게 구준표가 맞는지. 이 PD 온다. 아, 왔다. 이 PD 우리 출발해야지. 아, 우리 MT 못 갈 것 같은데요? 어? 왜요? 오늘 아침 간부회의에서 연락 왔는데 아무래도 우리 프로그램 폐지되는 걸로 결론이 났나 봐요. 뭐? 그게 사실이에요? 네, 국장님한테 들었는데 그렇게 될 것 같네요. 아무래도 우리 MT 가려고 녹음해놓은 걸로 방송 끝날 것 같아요. 너무한다. 청취자들하고 작별할 시간도 안 주고. 그러게. 아니, 어떻게 갑자기 그런 결정이 나냐? 여보, 나왔어. 여기 종신 씨랑 동범 씨도. 그 저 MT 간다 그러지 않았어? 우리 MT 못 가게 돼서 그냥 우리 집으로 왔어. 술이랑 안주랑 잔뜩 남아있는데 그냥 헤어지기도 그렇고. 괜찮지? 응. 어? 윤정신이다! 아이씨, 어른 이름을 저렇게 막 부르면 어떡해. 뉴스타가 참 공인을 원래 찾는 거야. 아, 사진 좀 찍어도 돼요? 아, 야, 야. 아, 메이크업 전이라 안 돼. 안 된다. 땡쳐라! 어서 일자리 알아보셔야지. 이러시면 안 되죠. 홍작이 불쌍하지도 않으세요? 됐어, 왜 그래? 아, 내가 뭐 틀린 말 했어? 요번에 우리 프로그램 없어져요. 어, 프로그램 없어지면 홍작도 백수인데 이렇게 남편분께서 놀고 계시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. 그 당신 프로그램 없어져? 그렇대나 봐. 걱정 마. 어떻게 되겠지 뭐. 어서 일자리 좀 알아보세요, 좀. 야, 가만 보면 방송국에서 일하는 여자들 남자복 지질이 없어. 다들 그냥 헛똑똑이야, 헛똑똑이. 그냥 마누라 등쳐먹고 사는 남편들이랑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, 그냥. 그 말씀이 좀 심하시네. 등을 치다니요? 그래, 무슨 말을 그렇게 해. 당신한테 한 소리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, 응? 신경 쓰지 마. 야, 좀 대표 와봐, 이거 좀. 아, 그리고 일자리 구하다 없으면 연락해요. 내 아는 형들한테 매니저 구하나 알아볼 테니까. 아, 그건 뭐예요? 됐어. 아, 별 소리를 다 한다. 아, 야, 뭐야, 야, 야, 너 이거 찍지 말랬지, 찍지 말랬지. 너, 야, 너 내놔.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? 어, 너 커서 도대체 뭐가 될래, 뭐가 될래? 이봐, 그 왜 남의 애한테 손을 대? 아니, 손을 댈 만하니까 되지. 지금 못 봤어? 몰래 사진 찍는 거? 아, 그렇다고 손치가 뭐래? 아, 보기만 해도 아까워서 털끝을 안 건드린 남의 자식한테? 저, 당신 나한테 왜 반말이야? 왜 반말하고 그래? 반말할 만하니까 하지. 그런 건 왜 반말인데? 저 동성뻘밖에 안 되니까 어디서 까불어 지금 이게. 아, 그러니까 진짜 살다. 참아라. 내가 살다 별꼴 다 나간다. 이게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. 뭘? 한 주먹? 야, 너 진짜 안 되겠다. 뭐, 한 주먹 나가. 야, 이거 뭐? 야. 주먹 봐라, 이거. 너 이 자식아, 이리 와. 야, 이리 숨어, 지금. 엄마, 야, 숨게 누가 쓰면 너야말로 이리 와. 아우, 진짜. 이래. 야. 아니, 아니, 남을 가게 무슨 게 뭔 일이래? 그만, 주저앉아. 그래요. 그만해요, 그만 싸워. 이거, 아, 이건 너라고. 이거 웬일이야? 프로그램도 다 끝난 마당에. 여보세요? 예. 예? 어머, 그게 정말이에요? 아, 알겠어요. 지금 바로 갈게요. 아, 나 살았다. 어? 우리 프로그램 안 없어진대. 나 지금 방송국 좀 갔다 와야겠다. 아니, 가까워서 보자. 그럼 너 지금 윤종신 만나러 가는 거 아니야? 야, 그럼 당장 나한테 와서 사과하라 그래. 안 그럼 내 가만 안 놔둔다고. 아, 알았어. 저도 오늘 아침에 연락 받았어요. 어쨌든 개편에서 부활했으니 남은 6개월 우리 잘해봐요. 근데 어떻게 부활했어요? 이런 경우 잘 없잖아. 이제야 나의 진가를 깨달은 거지.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 고정팬들 충성도가 좀 있잖아. 광고도 좀 붙는 편이고. 그건 아니고요.
저희 아빠 친구분이 방송국 사장님이시거든요. 형이 잘려서 울고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냥 6개월만 더 해보래요. 엠마, 네가 무슨 F4야?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. 잠이나 더 자, 엠마. 유스타, 이제 그나저나 우리 동네 한 번 더 떠야겠어. 왜? 한번 사인회라도 할 데 있어? 아니, 그게 아니고 부동산 언니 있잖아. 눈에 멍들었다고 와서 사과하래. 뭐? 아, 내가 왜 사과를 해? 내가 뭐 일부러 그랬나? 아이, 어쨌든 윤수타 팔꿈치에 맞은 거잖아. 차, 아니, 그렇게 따지면 진짜 사과할 사람이 누군데? 당신 남편이 싸움 벌어서 그런 거 아니야. 홍장 남편이나 먼저 사과하라 그래. 뭐야? 내가 진짜 인터넷하고 연예신문 때문에 무서워서 참 줄 알아. 연예인 타이틀 빼고는 붙었으면 그냥 당신 남편 지금 병풍 뒤에서 곡소리 듣고 있어. 윤스타, 무슨 말을 그렇게 해. 자기도 잘못했잖아. 진짜 그만 좀 싸우세요. 아니, 윤종신 씨는 타이틀이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고. 아니, 작가를 교체해야 하나? 이 PD. 자기 진짜 이럴 거야? 먼저 얘기 끊은 게 누군데? 그리고 이 PD 얘기 들었지? 홍장 남편 정식으로 와서 사과하라 그래. 아니면 나 홍장이랑 방송 못해. 나 다른 작가 구한다. 자, 언니, 응. 고개 저쪽으로 좀 더 돌려봐봐. 이렇게? 입은 왜 벌려? 입 벌리니까 에로틱해지잖아. 알았어. 다시? 응. 하나, 둘. 은경 엄마만 나오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 모이셨네요. 공교육 문제가 어디 저만의 문제겠어요. 맞습니다.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. 주목. 우리나라 국민 40%가 공교육 제도에 불만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공격적인 개혁을 통해서. 아니, 인간이 여기 왜 왔어? 홍장 남편이 사과하기로 했나? 아니, 사과라니. 내가 인간한테 왜 사과를 해? 뭐야, 홍장. 이리려고 다 불렀어? 진짜 그런 게 아니고요.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서로 미안하다 한마디씩만 하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자리를 마련했어요. 야, 이거 민간인들하고 어울리려니까 골치 아프구만. 동범아, 뭐 하냐? 얼른 문 앞에 차대! 차가 어딨어요? 저희 기름값 없어서 택시 타고 왔잖아요. 민간인한테 좀 맞고 기름값 좀 버실래요? 이 매니저한테 갑자기 연예인 얼굴에 먹칠을 해? 야, 동범이, 너 가! 안 그래도 오늘 저녁에 재벌 3세 모임이 있어 먼저 퇴근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편의를 봐줘서 감사합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야, 저기 미쳤나? 저기요. 이거 안 보여요? 사람 얼굴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야 그 아줌마가 왜 우리 싸우는데 껴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? 내가 왜 사과를 해? 인간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. 진짜 녀석을 믿는 우리가 바보지. 진짜 자기 왜 그래? 야, 죽었어. 야, 너 어디야? 야, 왜 사과 안 해? 저기 사과는 그쪽이 먼저 해야죠. 내 얼굴 어떡할 거예요? 진짜 뭐? 숙제를 못하겠다고?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엄마가 숙제를 봐줘야 돼. 알았어. 엄마 지금 갈게. 기다려봐. 너 지금 갈 테니까. 어딜 가요? 사과 안 해요? 사과 하라고요. 진짜 사과 안 한다 이거죠? 좋아요. 내 눈 멍든 거 이거 사진 찍은 거 이거 인터넷에 올릴 테니까 알아서 해요. 어? 당신 연예인 생명도 이걸로 끝이야. 아줌마가 아직 모르나 본데. 나 이미 연예인 생명 끝났어. 올리템 올려봐. 아이고, 그러셨어요. 연예인이 밖에서 뭔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상관없으니 얼마나 좋으세요, 그래? 진짜 사과 안 할 거예요? 그놈의 사과. 무지하게 집착하는구만. 낱말하시네. 그러는 댁은 영철 아빠한테 사과하라고 난리 안 쳤어요? 알았어. 아줌마, 그럼 이렇게 합시다. 내가 홍장 남편한테 사과 안 받을 테니까 아줌마도 그냥 넘어가. 내가 왜? 아줌마, 옛날에 내 팬이었다며. 내가 사인 한 장 해줄 테니까 우리 그냥 쉽게 갑시다 좀. 팬 좋아하시네. 당신 한 번만 더 영철 아빠한테 사과니 어쩌니 그러면 나도 가만 안 있을 줄 알아. 아이고, 한때나마 당신 팬이었다는 게 정말 부끄럽다. 아줌마! 아니 왜 여자 손을 함부로 잡고 이래요? 웃기네. 무슨 처녀 손목 잡은 것도 아니고. 왜 이렇게 놀래? 이거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?
이게 뭐야? 지금 나보고 내라는 얘기예요, 지금 이게? 아니, 내가 지금 오늘은 지갑을 안 가져와서 그래요. 내가 나중에 홍장한테 통행해가지고 내가 돈 줄 테니까 이거 아줌마가 좀 내요, 오늘은. 아니, 그걸 어떻게 알아요? 언제 보내줄 건데? 몇 시, 몇 분, 몇 초에? 꿈만 살았나? 나 연예인이야. 생명품 난 연예인을 어떻게 믿어? 어, 그럼 그 선글라스라도 담보로 맡기시던가. 뭐? 아, 그래. 가져가. 가져가. 선글라스 넣어서 거지 같은 거. 자. 아이고. 제가 너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져서요. 이러고 울겠다. 진짜 이제 판네들이. 이제 좀 그만하지? 너 지금 우리한테 한 소리니? 어, 아줌마한테 한 소리야.